안녕.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신부님도 슬슬 냉담을 풀고 일 좀 해야지. 그동안 보니까 신부님이 없을 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역시 안 없을 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좀 더 오래 갈까? 예스. 오늘은 교회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대축일, 사도들의 가장 큰 사도들의 대축일을 지내는 날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오늘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본당에서 여러분들 엄마들 중에 몇 분을 모시고 지난 2주 동안 이태리를 순례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에 가서 바로 베드로 성당과 그리고 바오로 성당에 가서 베드로의 무덤에서 또 바오로의 무덤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베드로와 바오로는 우리 신앙의 기둥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으며 또 가장 열성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바오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신앙,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톨릭 신앙, 그것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번에 엄마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주로 내가 미사를 한국말로 해주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일부러 엄마들이 이태리 말로 하는 미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알프스 산맥에 갔을때는 거기 또 동네 말이 따로 있어서 거기 또 그 동네 말로 하는 미사도 보게 했는데 참 아름다웠던 것이 우리 카톨릭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말은 몰라도 매일 미사책만 가지고 있으면 미사를 따라 할 수 있고 독서도 똑같아. 세상 어디를 가나. 그리고 성 베드로 광장에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한 7, 8만 명은 모였던 것 같은데 다 얼굴도 다르고 매주 그래요. You think there's a rockstar who can gather 70,000 people every week? Not a chance. The Pope, he does that every Wednesday.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Everybody understands what takes going on. 그거는 우리 카톨릭의 참 큰 힘이고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성하고 망했지만 많은 세력들이 컸지만 또 사라졌지만 교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우리는 늘 조금 이제 저기 신부님이 떠들고 나면 저기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우리는 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믿음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요즘 우리는 늘 개인주의가 최고이고 내 자유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이제는 믿을 때 내가 좋아서 내 머리로 재봤을 때 이것이 make sense 하기 때문에 믿는 그 정도의 시시한 믿음이면 성당 다니지 마라. 그냥 교회가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믿는 신앙은 내가 하느님과 직접 하는 관계 갖는 그런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어진 우리에게 우리가 밀려받은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도 좋고 예수님도 다 좋아 성모님도 좋아
하지만 신부들 그 꼴통이고 교회 그 맨날 잔소리만 했었고 아 교회는 싫어. 싫어 싫어 싫어.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실 때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맺고 싶으시지만 늘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한 가족으로 바라보시고 한 백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들 형제 자매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신앙은 바로 베드로로부터 바울로부터 열두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으로 누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마음속에서 잘 살펴보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카톨릭 신앙이 아니에요. You either take it all or you leave it all. That's how it works. It's like getting married. 어, 그녀를 사랑해. 98%. It doesn't work like that. 그치? 교회 동안, 교회의 신앙 동안 0.01%도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변질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아, 신부님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응? 얼마나 우리 청년들 보면 아는 거 많은지 몰라.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무식해가지고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저기 사무실에 가면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이딴 말 한 거 있어. 한번 읽어봐. Food for your soul. Read the Bible as well. It's good for you.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읽었으면 뭐가 있으니까 읽었을 거 아니야. 읽어봐. Trust me. It's good for you. 그러면 신앙은 신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예수 성심. 예수님의 마음.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받지 않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아들은 처참하게 죽는 그런 선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미사에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을 성체로 통해서 받아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h my God, this is so boring. It's mass again. Oh, Father's going on again. And it's always the same thing. 하느님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 답답하겠어. That's why. 그래서 예수님께서 Saint Margaret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심장. 여러분들 그 그림 본 적 있죠? 예수 성심 성화. 예수님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 이렇게 그 뭐야 가시관 쓰여 있는 거. 그거를 수녀님한테 보여준 거야. 이게 나의 너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정신 차리라고. 봐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해놓고 뉘우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누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 무엇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화누성에 보면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승의 세력을 끼고 있네. 여러분들 맨날 두렵죠? 외롭죠? 쓸쓸하죠? 왜 그런 줄 알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왜 무서울까? 왜 내가 두려울까? 왜 내가 쓸쓸할까? 왜 내가 외로울까? 오늘 우리는 교회와 함께 베드로와 바울의 믿음을 기리면서 또 그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전해준 이 신앙을 잘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은 교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거지근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벌써 나에게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더 달라고, 쥐어 짜라고,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것도 왜 안 해줘, 저거는 왜 안 해줘,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줘.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이 세상을 떴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힘들지 않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미사 중 주님께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잘 살아서 여러분들도 곧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 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늘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